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97번과 198번 지문 살펴볼게요. 197번 글은 조지 오웰이네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설이죠.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어떤 사회체제를 비판한 그러한 이 소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재밌으시면 조지 오웰의 이 동물농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로버라는 게 나오죠. 이 클로버가 뭐냐면 이게 말의 이름입니다. 말.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동물들이 다 의인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한 말의 이름이 있는데 그 말의 이름이 클로버예요. 이 클로버가 루크도 다운이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까? 더 힐사이드죠.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언덕 아래를 이 내려다 봤을 때, 그쵸? 끊어줘야겠죠? 자, 그녀의 눈이, 말이 암컷인가 보네요. 그녀의 눈이 filled with tears예요. 이때 filled with는 자동사죠? 예, 타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서로 가득 차다 하면은 be filled with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동사로 filled with tears예요. 눈물로 가득 찼죠. 자, 만약에 그녀가, 바로 그 말이죠. could have spoken her thought. 그녀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다면이죠.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쵸? 그것은 would have been to say, to say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녀가, 그 말이 그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스포큰 할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뭐다? 데디어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거다. 그 데디어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this was not what they had aimed at. 끊어줘야겠죠? 이것이 was not 뭐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뭐가 아니었습니까? What they had aimed at. Aim at은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had aimed at. 목표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을 거다. 그쵸? 왜는 뭐뭐 할 때가 되겠죠. 뭐할 때. 그들이 had set themselves years ago to인데, 여러분, 요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set 그리고 oneself to 부정사. 위에다가 제가 한번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거 지우고. 자, se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neself. 그쵸? 나오고, 투부 정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열심히 뭐뭐 하다예요. 열심히 뭐뭐 하다. 즉, 이 투부 정사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뭐 하려고. 즉, 투부 정사 하려고, 애를 쓰다입니다. 애를 쓰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그쵸? 그 뭐, 동물들이겠죠? 걔네들이, set themselves years ago는 삽입이에요. 그리고 투부 정사니까, 자,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쵸?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수년 전에 열심히 요구하려고 애썼을 때가 되겠죠. 그쵸? 뭐를 위해서 일하려고? For the overthrow죠. overthrow는 전복이죠. 전복. 그쵸? 동사로는 전복시키다겠죠. 전복. 뭐에 대한 전복입니까? of human race죠. 인류죠. 인류. 인류에 대한 전복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죠? 일하려고 또는 노력하려고 수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을 때, 그쵸? When이니까. 그럴 때그 동물들이 목표로 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클로버라는 말이 말했을 것이다. 그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되셨죠? 예. 자, these scene, 이 장면들인데, 바로 공포와 그리고 학살의 이러한 장면들이 were not이죠. 또 뭐가 아니었대요? What they had looked forward to죠. 끊어줘야겠죠. 바로 그들이, look forward to는 학수고대하다죠. 그들이 학수고대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이 공포와 학살의 장면들이. 그쵸? 자, 언제? On that night, 바로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When 이하가 꾸며주는 밤이죠? 관계 부사네요. Old Major인데 이 Major가 누구냐면은 이게 이 소설에서 돼지의 이름입니다.
아까 클로버는 말의 이름이었죠. 여기서 메이저는 돼지의 이름인데, 이 늙은 돼지가 처음에 스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뭔가 동요를 일으키는 거죠. 동요를 일으켰어요. 그들을 이제 동물들이죠. 뭐 하도록 동요를 일으킨 거예요? To rebellion. 반란과 저항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stir, 동요를 일으켰었던 그날 밤에 그 동물들이 이 학수고대했었던 것이 아니다. 그쵸? 이 공포와 학살의 장면이. 자, 만약에 그녀는 말이죠. 아까 클로버라는 이 말이 그녀 스스로, 그쵸? 예, 강조하는 제기도민사용법이죠. 자, 그녀가 스스로 had any picture,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정법 과거 알려줘. had 플러스 pp 형태니까, 그쵸? 과거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it had been of a society of animals.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은 그것은 사회였을 텐데, 어떤 사회? 그쵸? 동물들의 사회죠. 동물들의 사회. 동물들의 사회에 대한 것이었을 텐데가 되겠죠. 오브까지 보시면. 근데 어떤 동물들의 사회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Set free from hunger and the whip. 바로 배고픔과, 그쵸? 배고픔이죠, 이게. 헝거니까. 배고픔과 바로 휩. 이거는 채찍이죠. 그 배고픔과 채찍으로부터 자유케 된 동물 사회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어떤 동물 사회입니까? 바로, 예.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그쵸? 그리고 서로서로가 일하는 거죠. 뭐를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강한 자가 보호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예, 그러한 이제, 이 동물 사회에 대한 것이죠. 그쵸? 예. 자, 그리고 대신에 그녀는 바로 그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had come to a time? had come to a time은 이게 한 시대죠, 이게. 어떻게 그들이 왜 그들이 어떤 시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시대는 또 뭐예요? 웨니아가 또 꾸며주는 시대죠. 어떤 사람도 감히 그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죠. 자, 요것도 형광펜으로 좀 칠할게요. 자, a time을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a time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절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나열이 돼서 end가 이렇게 세모 쳐주고, 그리고 요렇게 엄청 기네요.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그쵸? 예,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그 끔찍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감히. 그의 마음을. 그리고 아주 난폭하고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roam. 뭡니까, 이게? 배회하는 거죠, 배회하는. 그쵸? 뭐, 어디든지, 모든 곳에 배회하는 그러한 이 시대죠. 이 웬이 꾸며주니까. 자, 그리고 또, you had to watch your comrade. 바로 너가 보게 되는 거죠. 봐야만 하는 거죠. had to니까 너의 동료가 뭐 하는 것을 지각 동사죠. 이거 오형식.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인데 지금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이게 PP가 된 거죠. 너의 그 동료들이 어떻게 돼요? tear의 과거분사 torn to pieces니까 아주 조각조각 찢어지는 거. 그것을 봐야 하는 그러한 시대죠. 그렇죠? 뭐한 후에 after confessing to죠. 자, 여러분. 컨패스가 그죠? 컨패스 투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어 씬이라던가 그쵸? 클라임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은 이 죄를 자백하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주 충격적인 죄를 자백한 후에 조각조각 찢겨 나가는 거. 누가? 너의 동료들이. 그것을 봐야 하는 시대에 왜 그들이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녀 바로 이 클로버라는 말이요. 자, it was not for this. 자, 이것도 강조틀이죠. 예, 강조틀은 it was 하고 그죠? 예, that 사이에 있는 것이 강조 때문이죠. not for this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그녀와 그또 다른 동물들, 모든 또 다른 동물들이 기대해 왔던 것이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토일을 하게 되면은 힘들게 일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힘들게 일해왔던 것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죠? 예,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돼지 있죠? 이 메이저라는 이 돼지의 말을 듣고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 인간들을 없애고 이루고자 했었던 그 애니멀 소사이어티, 이게 자신들이 기대해왔던 거랑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 말의 시각에서, 클로버라는 여자 말의, 암컷 말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예, 197번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8번 살펴볼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쓴 글입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과학자. 자, 이 사람이 하는 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자, 많은 사람들이 have inquired, 질문했어요. 뭐에 관해서 질문했어요? 이 concerning은 전치사죠? 예, 같은 게 뭐가 있어요? regarding이죠, regarding. 자, 요것도 전치사입니다. 자, 최근의 메시지에 관해서, 그쵸? 예, about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about. 자, 최근의 메시지, 누구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죠? 근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동격의 대시죠? 바로 이 메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는 본질적이래요. 그쵸? 뭐 한다면? 인류가 생존해야 한다면.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사고. 그쵸? 이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그 생존하려면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종종 이 진화적 과정에서 한 종은, 그죠? 이게 주어져. must adapt itself to. adapt는요, 적응시키다죠? 그죠? 여러분, 이 adapt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죠? 얘는 적응시키다. adopt는 채택하다, 양자로 삼다죠?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O랑 A가 차이 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종은 이 적응시켜야 돼요. 그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새로운 환경, 그쵸? 조건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오늘날, 아토믹 밤은 뭐예요? 핵폭탄이죠? 핵폭탄이 변화시켰어요. profoundly니까 아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뭐를? The nature of the world예요. 이 세상의 이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As we knew it.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듯이. 자, 그리고 인류는, 그쵸? 인류는 결과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디 안에서 발견했어요? In a new habitat. 바로 새로운 서식지에서 인류는 자기 스스로를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서식지는 어떤 서식지입니까? 예, 투 이하가 꾸며주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 위치가 이제 adapt A to B였거든요. 근데 to B가 이렇게 앞으로 간 거죠. 바로 그 서식지에 그 인류가, 이때 is은 인류죠. 인류가 그 인류의 사상 또는 사고를 적응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서식지. 그쵸? 그 안에서 인류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죠. In the light of는 뭐뭇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의 authority는 여기서 권위라기보다도 어가 붙어 있는 가산명사일 때는 이게 당국이라던가, 당국. 그쵸? 그래서 authorities 이 복수로 쓰게 되면 관계 당국이거든요. 또는 권위자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국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세계의 그러한 당국이, 그쵸? 그리고 궁극적인 세계 스테이트는 국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계 국가, 세계 단일 정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궁극적인 세계 국가는, 그쵸? 예, 주어가 지금 두개 있죠? 그리고 동사. Not just는 not only죠. Desire,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뭐에 있어서? 바로 name of brotherhood니까, brotherhood는 형제애죠, 형제애. 형제애의 이름에서, 예,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그쵸? 예, 하나의 어떤 세계의 당국, 하나의 어떤 종국적인 세계 정부, 그쵸? 이거는 형제애라는 이름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not just니까. 여기에 이제 뭐, 세미콜론 같은 거 붙여주고, 뭐, 보덜소 같은 거 써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죠. 접속사도 없고, 지금. 자,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그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데이는 이제 이 세계 당국과 그리고 궁극적인 그런 세계 정부를 받는 거네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이전 시대에는요. 한 나라의 삶과 그리고 문화는요. could be protected죠. 보호될 수 있었어요. to some extent는 이제 어느 정도로, 그쵸? 뭐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죠. 뭐의 성장? armies니까 어떤 그러한 군대죠. 군대. 군대의 성장으로 보호될 수 있었죠. 그쵸? 어디에서? 예, national competition. 이거 붙여야 됩니다. 어떤 국가적 경쟁에서의 군사, 그 군대의 성장으로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abandon, 포기해야 되죠. 그 경쟁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확보해야 되죠. abandon이 동사 1번, secure 동사 2번이죠. 이 협력, 협동, 그쵸? 이거를 확보해야 돼요. 자, 이것은 must be central fact죠. 아주 중심적인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뭐에 있어서? all our consideration.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것에서. 그쵸? S가 붙었으니까 고려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것에서 중심적인 사실이 되어야 한다. 뭐에 대한? 바로 국제적인 affair. 국제 문제죠. 국제 문제를 다루는,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고려 사항들. 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면하죠. 특정한 재앙, 어떤 재앙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 그리고 방법, 그렇죠? 과거의 생각과 방법은 did not prevent wars, 바로 전쟁을 막을 수가 없죠. 미래의 생각은 must prevent wars, 바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저에게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